조선 총독부는 해로운 짐승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1917년에서 42년 사이 100여 마리의 호랑이를 사살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한국 호랑이의 모습은 단 한 점의 박제와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1943년 이후 우리나라 호랑이에 관한 공식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직 호랑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호랑이의 발자국과 여러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셨네. 가져와세요. 그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재작년 1월 야생 호랑이 전문가 임순남 씨는 강원도 화천에서 호랑이의 발자국을 화면에 담는 데 성공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호랑이 발자국은 30번에 걸쳐 1미터 간격으로 연이어 있었다. 게다가 재작년 12월 치악산에서는 70m 앞에서 호랑이를 만난 일도 있었다. 12월 2일 날 휴가를 가지고 이제 그 운동 삼아 관내에 엽사원 그 엽사하고 호전면 그 윤국리의 뒷산에 올라갔다가 그 꽁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그 초지에 그 한 70m 전방에 그 호랑이가 앉아있는 것을 네 명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1998년도 2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쪽 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그 호랑이가 지나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산에 오면은, 산량이 많아요. 바위산이라 이제. 그러니까 여기 표범도 있을 것 같아요. 표범하고 호랑이. 그 호랑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는 표범 발자국은 6cm에서 7.5cm, 9cm까지 나오는데 그때 거기 나온 거는 9.5cm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랑이냐, 젊은 수컷이냐, 또 뭐 그렇게 보지 표범 쪽은 아니에요. 호랑이에요. 그거는. 호랑이 앞발자국은 너비가 9.5cm. 임씨가 시베리아에서 찍은 다자란 야생 호랑이의 발자국이 10cm 가량임을 감안할 때 발자국의 주인은 틀림없는 호랑이라는 게 임씨의 결론입니다. 제가 산에서 본 그 발자국이 이 소식은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분명히 호랑이고 그래서 이쪽 산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물들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 이제 카메라를 놓고 기다리는데 여기로 가는 게 겨울 지나면서 한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한 7일 8월 달에 한번 지나갑니다. 그때 여기서 한번 소리가 난 거를 우리 그 카메라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 이 계곡이 이렇게 한 2시간 반 동안 올라가는 깊은 계곡인데 이 계곡에서 쩡 하고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큰 소리를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호랑이 소리가 어흥거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야생 호랑이 그렇게 안 울어요. 여기 오면서 이 능선 내려오면서 하면은 이 계곡이 뿡 하고 울립니다. 무슨 폭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포크레인 뭐 이런 게 이제 무슨 뭐 이 그 돌멩이로 꽝 치는 식으로 그 이 계곡이 그렇게 울려 퍼져요. 그리고 폭탄 하나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꽝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 호랑이가 뭐 어웅 어웅 이런 건 아니에요. 아웅 아웅 그러지 않고 하면 이 폭탄이 떨어지는 식으로 이 계곡 전체가 꽝 하고 울립니다. 야생 호랑이는 그렇게 울질 않아요. 어웅 그런 거 이제 동물원에서 그 이제 그 자기 그 완전히 그 뭐 저 야생길을 잃어버린 호랑이들이죠. 먹이달라고 어웅 그러는 거지. 이 야생 호랑이 그렇게 안 웁니다. 예. 아, 아주 여기 한 3시간 이렇게 올라오는 깊은 계곡입니다. Lim Soon Nam from South Korea wants to say a few words about leopards in South Korea. So, Rishun. Good afternoon. My name is Lim Soon Nam. I am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Korean Tigers and their father's store visit. First of all, I am very much honored to participate in this seminar. Maybe you watched TV news that South Korea President Kim Dae-jung and North Korea leader Kim Jong-il went shaking hands and holding each other. Now the train will be going through DMZ and we definitely need to open Korea for animals in DMZ. And has had a wealth of experience internationally. I think we're very lucky to have his assistance during this workshop and leading up to the workshop. Thank you. Could I turn to Mr. Choi Young Lee to the chair of the environment and the PRK?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есть информация о встрече этого хищника. Addition of the leopard and tiger populations, as well as commercial bird species on the Russian territory of China. 지금 보는 이 비교는 한국에서 1998년 2월 26일 날 촬영한 TV입니다. Hi everybody, I'm going to show you a booklet of Okay. We're running, as I said, a little late, but we want to now turn back in the agenda to the title, which I took picture February of 1998. 지금 한국에는 호랑이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러시아 가서 키프로 박사님한테 지도를 5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호랑이를 시작해서 우선 발자국을 이렇게 여러 박사님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Then, I have found the footprint of Korean tiger in 이곳이 이제 화천,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쪽에서 촬영한 건데 한 번하고 한 달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그 선을 한 달 이상 조사를 해 그 발자국을 볼 수 있다고 피크로 박사님한테 말씀 듣고 계속 한 달 동안 산에 올라갔더니 분명한 여기 이제 이 팜프렛에 팜프렛 준 이 발자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The Russian expert who surveyed in South Korea for these pictures. So far we got the footprint. Later we take picture of whole body of tiger. Body of tiger. 하루빨리 한국 호랑이와 북한에 있는 호랑이와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면 여기 있는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도요.
아주 좋아요. 해군이 완벽한 끝나고 중요한 꾸준히 어느도 참아 표시해놓고 나무에 표시하는 거죠. 영역 표시. 이거 다 색조라는 30kg짜리 거예요. 기쁨을 나무를 보니까 하여튼 이거 찾는데 수고가 많았다. 찾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올겨울에 같이 이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거 언제? 이거 하천. 저기 큰남만 있지 않고 큰남만 갖고 오는 것이죠.